이런 노래가 있지요. 우리 만남은 오늘도 손님 여러분과 만남을 손꼽아 기다리며 가게 문을 열고 닫는 자영업자의 마음을 생각하며 그 뜻깊은 만남을 주선해드리고자 오늘도 강반장 길을 나섰습니다. 우리 동네 강반장 골목 상근을 부탁해. 오늘은 바로 출정지가 바로 여기입니다. 가보시죠. 1910년대 산청 생림과 초곡 지명이 더해져 만들어진 산청 생초면. 농업을 주로 하는 지역이지만 지리산과 경호강이 가까운 만큼 건강한 식재료를 기반으로 한 식당도 일찌감치 발달했는데요. 오늘은 어떤 음식, 어떤 사연을 만날지 강반장 발걸음 따라가 봅니다. 참 옛날 내 소시절 때 이 서울 갈 때 되면 버스가 쫙 서가지고 화장실도 한번 가고 여기서 밥 한 그릇 먹고 가던 이 동네인데 그래도 버스가 지나가네. 서당계 3년이면 풍을 넘는다 했지요. 이곳 강반장도 1년 동안 서부경남 골목상권을 돌아다니더니 이쯤 되면 딱 보이는 게 있습니다. 생초는 난간과 경호강이 딱 만나는 곳이자 국도 3호선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꼭 발달하는 음식이 있는데 바로 저겁니다. 강반장이 발견한 첫 번째 음식, 민물고기 요리. 역시 남강과 경호강이 만나는 지점답게 민물고기 요리가 일찍이 발달했다는데요. 짜글짜글 조림부터 민물고기의 제왕, 쏘가리 매운탕까지 강반장을 위한 한상이 차려졌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다녀보지만은 이 바다를 해서 바닷고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은 이 산이 있는 민물고기 전문점을 찾아왔습니다. 야, 이 가게 소개 한번 해주이소. 예, 여기에서는 쏘가리나 맥이나 은어나 조림, 피리 조림이 유명합니다. 그런데 손님들이 찾기를 조금 고급으로 여겨가지고 즐겁게 잡숫고 가십니다. 연하고 맛있어. 야, 맛있다. 이리 맛있는 음식을 언제부터 하게 됐습니까? 한 40년 전에부터 이걸 하고 또 손님들이 또 연하게 맛있다 이렇게 하고 좋다 이렇게 하는 그런 표정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맛있다 좋다 하는 바람에 네. 야, 이게 장사다. 그래 바로 장사를 시작하시네. 단골도 많이 생기고. 단골도 많이 생기고. 그렇죠.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여기는 생초는 피리조림이 유명했어요. 아, 피리조림. 그리고 또 이제 쏘가리탕이나 이제 은어가 요리 세 가지가 제일 유명하고 처음에는 그거 하고. 지금 이 은어나 쏘가리, 피리 이런 종류는 지금 구입을 어디서 합니까? 투망 가지는 사람하고 또 투망도 찍을 수도 있지만은 또 저기 묻고 낚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고기를 가지. 지금 경호강에서 직접 잡는 분들한테 구입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네네. 민물고기는 쏘가리가 왕이다. 왕이다. 쏘가리 해는 언제쯤 먹습니까? 이 쏘가리라는 거는 철이 없어요. 지금은 안성맞춤으로 고기가 맛있어요. 시청자라고. 네. 쏘가리를 만일에 드셔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드시는 게 쏘가리가 최고 맛이다. 네. 민물고기 세계의 최상위 포식자답게 육질부터 남다르다는 쏘가리. 그러나 쏘가리 위에 강반장 있다? 이거 확실히 일반 고기 매운탕으로 틀리다는 게 쏘가리의 이 육질. 네. 육질 아니죠? 이거 뭐라 해야 돼요? 엄청 많이 찌고 쫀득쫀득합니다. 40년 동안 이런 손님 저런 손님도 많지만은 그래도 이 손님이 내한테 최고로 기억에 남는다. 부산에 어느 회사의 회장님하고 광주의 시장하고 참 춘자를 좋아했어요. 아, 춘자. 우리 사모님 성함이 정춘자. 아, 그런 분들이 드시고 가면서 아, 오늘 뭔가 보시는 느낌이다. 이런 소리 나면서 합니까? 그러면은 나보고 그래. 이런 걸 하지 말고 따라가자 하는 손님도 있고. 어디로? 또
부산. 그 장사 망설이고 내 따라가자. 또 길이길이 해야 내가 먹으러 온다 이렇게 하는 손님도 있고. 그래 전체 이 경남 함양 요리사의 쪽으로는 춘자를 조금 알아줍니다. 아, 저 이 서부 경남은 강반장을 알아주는데 생초 이쪽으로는 정춘자를 더 알아준답니다. 야, 야 이게 어머니 비리튀김이죠? 아 비리조림. 요것도 빼가 많습니까? 이게 조금 어시죠. 어시? 어, 지하물이 어시해봐라. 내 입에 들어오면 깬디니까. 이야, 비리가. 짭짓 않은 거 약간 달콤한 맛이 나면서. 네네. 빼는 오도도 씹으면 맛있게 드십시오. 저 우리 일반인들은 이제 밥을 먹을 때는 이런 걸 귀한 걸 먹고 나면 야 오늘 힘이 딱 챙긴다 보양 한 그릇 먹네 이러고 그러는데 춘자 씨의 보양은 뭡니까? 춘자 씨의 보양은 이제 쏘가리탕이나 아. 또 피리조림이 즐겁죠. 아 먹으면 보양이다. 네. 지금 결론 내하고 똑같다 이 말씀이네. 쏘가리를 먹으면은 일주일 동안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픈. 바닷고기는 바닷가에서 양식을 해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우리 민물고기는 지금 양식을 합니까? 양식은 이제 언어가 이제 진양호 댐을 막고 나서 언어를 방류를 해요. 아. 2월 달 되면은 이걸 넣고 나중에 여기 지금 5월 6월 되면은 언어가 다 커가지고 자연으로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뭐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끼를 부화를 해서 그래가지고 많이 올라오는 거죠. 우리 집의 음식이 유독 맛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간장과 된장이 좌우해가지고 아 간장과 된장을 내 손으로 담아서 음식을 만들기 때문에 항토 음식의 그 맛이 바로 그대로 살아있다 이 말씀이네. 어머님이 앞으로 바람 내 집이기 때문에 눈물 못 주고 내가 이제 그냥 놀기 삼아 하는데 그런데 한 3년은 더 해볼까 싶은 마음이 40년 전에 배웠던 것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더 싫을 때 맛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3년? 3년 안에 5년, 10년 하셔도 아무 상관없고 민물고기 요리 예. 정말 맛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식당에 한번 드시러 오세요. 구하라 정춘자 춘자 씨의 40년 내공을 확인할 수 있는 식당 앞으로도 오래오래 생초에 남아주길 바랍니다. 자 앞은 보면 새파랗게 뱅봉이 쳐있고 뒤쪽은 강물이 흘러갑니다. 아아 산청 생초하면 베트남의 영웅 박항서 감독의 고향이지요.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한테는 산청 생초 지명이 유명하답니다. 여기 볼거리, 먹을거리도 많다는 걸 알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산청 생초 정말 멋진 곳입니다. 경호강에서 손맛 제대로 느끼고 있는 강태공을 지나 강반장은 어디쯤 가고 있을까요? 어탕도 좀 먹고 배도 부르는데 비디 양만 좋고 만자 씻다 가면 안 되겠나? 거기서 봐라 이게 뭐이고? 야 어탕 골목에 돼지국밥집이 있다. 그것도 순대로. 요즘은 내가 볼 적에는 조금 땡기게 냄새가 발라. 묵직한 가마솥 안에서 무게감 있게 익어가는 이것 바로 부속고기와 피순대인데요. 두툼한 대창에 신선한 선지 꽉꽉 넣어 만든 순대계의 꽃. 30년 넘게 피순대를 만들어 오고 있는 주인공 만나봅니다. 산청에 가면 어탕이 유명한데 해필 어탕집 골목에 한 기종에 돼지고기 순대와 돼지고기를 주라는 식당인데 야 어머니 우리 가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게는 뭐 조그만한 가게지만은 그래도 옛날 음식이기 때문에 순대하고 국밥하고 전골 같은 거 해드린 게 손님들이 잡수고 계속 그 단골 손님이 제피 갖고 오시거든요. 그런 게
저는 즐겁게 일하고 있어요. 아, 즐겁게? 네. 이 장사를 한 몇 년이나 하셨습니까? 한 30년 냉기 했을 거예요. 30년 냉기? 네. 왜 하필 이 모퉁이에 그 많은 어탕집 모퉁이에다가 이 돼지국밥집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 우리는 예, 예. 옛날 클 때부터 이 돼지고기, 순대 이런 걸 많이 만들어가고 촌에서 그리 만들고 먹고 그리 나왔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시집이라고 와서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게 뭐냐 생각하다가 이 순대집을 했습니다. 순대를 어떻게 먹으면 비순대가 맛있으면 비순대는 찍어서 소금에 찍어갖고 먹어도 소금에? 네. 천일 소금에 찍어 먹어도 되고 또 그래갖고 가끔 그 새우젓도 한번 찍어 잡아도 되고 안에 이거 비순단의 야채가 고도고도 씹으면서 정말 친정 부친께서도 만들어갖고 해갖고 먹고 동네에서 또 막 옛날에는 막 모여갖고 해치하면 이런 거 만들어 먹거든요. 그때 그 맛으로 이제 제가 이걸 계속하고 있어요. 어릴 때 동네에서 돼지고기 잡아서 네. 순대 만들고 돼지고기 썰이 못 가던 그걸 알기 때문에 네. 내가 할 줄 아는 거는 그것밖에 없다. 네. 그래서 여기서 30년 전부터 네. 돼지국밥과 순대를 손수 네. 만들으셨네. 네. 이 집의 피순대, 그 순대 맛의 비결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야채 썰이었고 옛날 그대로 그 피에 그 만들어 놓으면 이 고소맛이 맛있어요. 어쨌든 옛날 방식 그대로, 예, 그대로. 해서 손님들한테 드리면 예. 예? 그게 바로 그 맛이 나온다 이 말씀이죠. 손님들이 그 잡수고 그 맛으로 와요. 그런 게 단골 손님이 제 피순대 내가 한 30년 동안 이걸 했죠. 자, 피순대를 이제 맨날 만드신다는데 바쁘시겠네요. 언제 만드십니까? 아침에 이제 10시에 일나면 한 7시쯤 이제 이걸 재료를 씻고 뭐 야채를 썰고 막 해야 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한 7시쯤 이 순대를 만들어요. 만들어 갖고 아까 다라이에 담아 놨지요. 그 이제 오늘 다 팔리면 저녁에 또 다시 또 만들어야 되는데. 또 만들고. 예. 또 그리 뭐 고소한 맛으로 적어도 이거 항상 먹어도 그 입에 익어 갖고 지금까지도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때제때 만들어서 손님한테 대접해야 순대의 고소한 맛이 있다. 하루 걸리는 것이 아니라 그날 그날? 에이, 우리는 냉동실이 안 여요. 안 여고 그대로? 그리고 그 또 손님들이 잡수고 가서 택배를 붙이라고 하거든요. 네. 절대 택배는 또 안 붙여줘요. 아, 택배를 붙이면 음식이 상할 수가 있으니까. 하루 종일 자야 되니까. 그렇지. 그럼 뭐 서울 사람, 뭐 부산 사람들 뭐 잡수고 가고 택배를 좀 붙여줘라 싸도 하루 종일 자야 되기 때문에 안 붙여줍니다. 아, 이게 전골입니까? 네. 전골. 전골. 야, 전골은 뭐 잡아 이렇게 다. 아. 야, 이 전골 안에도 비순대가 엄청나게 들어가네. 네, 여기 들어간 비순대였습니다. 비순대 보고 전골 잡수러 오시게 되네. 장은 잡수신 분들은 국밥도 순대만 여절락한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 앞으로도 이제 한 몇 년 더 할 생각입니까? 앞으로도 한 10년을 할까? 앞으로 10년 더 건강이 되는 데까지 하신다 이 말씀이네. 이 순대국밥 드시러 오시라고 저 카메라 보고 한 말씀 해 주이소. 저는 오라소리는 안 하는데. 아, 저는 오라 소리는 안 합니다. 맛집도 하라고 자꾸 전화 오고 뭐 하라 싸도 절대 우리는 안 해요. 순대를 한번 잡사 봐야 된다. 여기 와서 드셔봐야만이 올지 안 올지는 손님이 판결을 한다. 네네. 그 말씀이지? 네. 일단 이 생초 어탕지 골목 가도 말해 조그마한 식당 돼지국밥집 정말 순대국밥 확실하게 맛있나. 국밥 드시러 오시죠.
그 시절 가가호호 만들어먹던 피순대 맛을 잊지 못해 30년째 그 맛을 이어오고 있는 한 사람. 노두령 사장님이 만드는 피순대가 또 누군가에게는 기억과 추억이 되기를 바라며 사장님, 앞으로도 건강하게 맛있는 순대 만들어주세요. 이야, 나 참말로 촬영한 데 소리가 웽웽 나섰더만은 요가 많은데 미거. 어제 한번 보이소. 보통 이 정도 되면 도시가 되면 내 비기인데 이 집 어자는 완전히 완전 맥가이버네. 맥가이버 요가 내가 볼 때는 카센자인데 카센자가 안 듣겠는데 뭐 이런 것도 하는 거지요. 이 몇 살 때부터 이걸 배웠습니까? 저요? 예. 한 3일 됐는가 봐요, 배운 지. 3일, 예? 사람 많이 놀리시네. 진짜 몇 년 됐습니까? 요 동네에서 한 30년 했어요. 하루 종일 공치면 돈을 많이 받습니까? 아니요, 공짜로 해줘야지. 공짜로? 기술이 없는데. 공짜로? 여기저기 동네 일이라면 다 알고 싶은 강반장. 호기심 잠시 접고 오늘 마지막 식당 찾아가 봅니다. 통 크게 갈비 한 짝을 손질 중인 주인공, 소고기가 좋아 소고기집을 차렸다는 정덕승 사장님의 인생 이야기 함께 만나봅니다. 우리 가게 소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은요, 한우 암소 소고기집입니다. 그리고 고기가 억수로 맛이 있습니다. 억수로 맛있다. 고기집 하신 지 한 얼마나 됐습니까? 한 13년 됐습니다. 13년? 예. 어떻게 해서 이 고깃집을 하게 되었습니까? 저는 서울에서 여기 생초란 데 오는 지는 38년 됐고요. 서울에서 생초로 시집 왕입니까? 서울에서 우리 아저씨하고 연애를 해가지고. 야, 연애를 해서 예. 서울 사람이 바로 예. 이 생초촌으로 바로 앞있네. 예, 예. 오고 다니고 어떤 거예요? 물도 좋지요, 인심 좋지요. 너무너무 좋은 거라요. 그래, 서울에서는 제가 48kg, 50kg가 안 나갔는데 네. 여기서는 이만큼 살이 쪘어요. 제가 지금 이 음식을 처리한 걸 딱 보면 네. 거의 정말 우리 어머님이 하던 음식을 그대로 이렇게 처리 놓으신데 네. 이 반찬, 이 많은 반찬을 일일이 다 하시는 겁니까? 제가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뽕잎을 따가 와가지고 뽕 따러 가세요. 뽕 따러 가세요. 해가지고 이거 장아찌 담고요. 네. 이게 머이입니다. 머이. 이 뽕잎 반찬이에요. 정말 이 사람한테 좋습니다. 와. 맛있지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저도 좋아하지만 네. 우리 집에 있는 진짜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 그래서 이거 시장에 사러 갔는데 네. 안 나와. 아예 안 나와. 우리는 많이 따가지고 냉동실에 칵칵칵칵 얽혀놓고 1년 내에 365일 손님한테 뽕잎파리가 나갑니다. 아니 지금 응. 이렇게 반찬을 잘 만들고 이렇게 맛있게 만들면 응. 밥집을 하지 왜 식육식당을 했습니까? 아 제가 예 이 소고기 자체도 좋아하고 소고기를 좋아하고 예 그리고 제가 갈비탕을 옛날에 이 식당 하기 전에 저희 남편이 갈비찜을 해주면 기가 막히게 맛있다고 칭찬을 많이 하거든요. 아, 이제 아저씨를 해주니까 예. 너무 맛있다. 예, 예, 예. 예. 그래가지고 제가 갈비찜, 갈비탕, 뭐 소고기 이런 거를 하면은 성공을 하겠다 싶어서 했습니다. 아저씨 이제 서울 만나서 서울에서 일이 왔는데 예. 우리 아저씨 온 자랑 한번 합시다. 저희 남편은요. 예. 안 좋으면 안 좋다 그대로 방송하시면 됩니다. 아 이거 너무너무 좋아요. 남편이. 이 얼굴도 잘생겼지요. 얼굴도 잘생겼고. 서울에서 연애해갖고 와올 때는 예. 노래도 잘하지요. 예. 뿅 갔어요. 첫 번째 만났을 때 그 예. 남편 되시는 분이 예. 노래를 무슨 노래 하던가요? 그 노래를 흙에 살리라. 흙에? 예. 그 조금 아십니까? 맨 첫 반주. 예, 예. 하나, 둘, 셋, 넷. 조가 상가 집을 짓고 내 고향 정든 땅 그 노래를 부는데요 야. 정말 기가 막혀서 제가 뿅 갚았어요. 흙에 살리라 한국에 예. 남편도 못 갚았네. 예. 하나만 딱 물어볼게요. 예. 남편이 잘생겼어요? 제가 잘생겼어요? 아니 당연히 내 남편이 잘생겼지요. 이야
잠깐 다비지 내 남편이 잘생겼다. 그럼요. 제가 연애를 했다가 안 합니까? 아, 연애를 했어요? 그럼요. 이거 한 개 잡숴 보세요. 고기 맛있습니까? 네, 고기가 너무 맛있어요. 야, 정말 맛있어요. 아유, 이제 막 만난 강반장과 100년을 함께 살 남구님이 어디 똑같을까요? 본전도 못 찾은 강반장을 달래주는 건 역시 고기밖에 없습니다. 씹을수록 감칠맛이 터지는 것이 한우의 매력. 내가 들어올 때 보니까 왜 앞에 떡이 놓여있는 그 이유는 뭡니까? 떡이 있던데. 떡은요, 저희 집에 막 일하는 노가다 분들이 많습니다. 이야기 해보세요. 네, 그러면 아침을 대부분 안 드시고 오기 때문에 배가 고파서 허덕허덕해요. 우리가 음식을 장만해서 차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너무 배가 고픈 거라요. 그래서 떡을 해서 놔두고 오시는 분도 드시고 가시는 분도 드시고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음식이 주는 즐거움을 알기에 그 즐거움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식당을 열었는데요. 소고기 전골도 그 어느 집보다 푸짐하게. 음식으로 덕을 쌓는 덕순 씨의 삶, 참 뜨끈하죠? 주인장의 호갈 떡순이다. 예, 제가 가게 입구에 떡을 쫙 재놓고 들어오는 손님들이 밥 시키고 나 배고프기나 떡 드시면 사실은 이 떡순이의 아주 고마운 마음이 정말 제 가슴을 탁 치는 느낌이 드네요. 역시 사람은 있는 사람이 베풀어야 된다. 제가요, 예. 내가 먹어야 되니까 고추도 최고 좋은 거, 국산, 쌀도 최고 좋은 거, 솜씨가 필요 없어요. 뭐든지 재료를 좋은 거를 쓰면 음식이 다 맛있게 됩니다. 서울 사시다가 생초로 시집을 오셨는데 네. 생초에서 장사를 한 게 뭐 좋은 점은 있습니까? 생초에서 장사를 하니까 좋은 점은 사람들 자체가 생초 사람들이 참 사람들이 좋아요. 좋아. 예, 이 경호강을 끼고 사람 자체가 태어나서 그런지 마음씨도 높고 너무너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경호강이 있으면서 좋은 물이 예. 흐르면서 공기도 좋고 좋은 사람들이 많기 예. 때문에 예. 장사하기가 좋다. 예, 정말 정말 맛있다 하면서 진짜 칭찬하고 가신 분들이 저희 집은 80%는 됩니다. 아, 80%. 거짓말 한 개도 안 하고. 저희 방송을 보고 나면 예. 와, 이 집이 오대고 그렇게 또 이 집에 찾아오는 손님도 있을 끼거든요. 예, 예. 그럼 그 예비 손님들에게 한 말씀 해주소. 저희 집을 찾아주시는 손님들한테요.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요. 예. 앞으로도 제 마음씨 그대로 음식을 해가지고 내드리겠습니다. 정말 이 떡순 아지매의 마음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생초에 있는 이 소고기집, 이 맛있는 고기를 준비해주신 이 식당으로 한번 드시러 오세요. 우리 소고기집으로 오세요. 우리 소고기집으로 오세요. 저는 삼천군의 떡순입니다. 떡순이. 산청 생초면에서 만난 다정한 얼굴들. 무엇이든 넉넉하게 내어주는 인심은 경호강 긴긴 물길, 지리산 깊은 품을 닮았습니다. 경호강과 지리산이 내어준 먹을거리들로 오늘도 부지런히 삶을 읽어가는 골목상권 자영업자. 역시 인생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야, 참 시청자 여러분한테 제가 정중히 사과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조금만 서들었으면 이 생초에 있는 꽃잔디 동산이 빨갛게 물들은 걸 보여드릴랜데 못 보여줬다는 거 죽을 죄를 졌습니다. 산 따라 물 따라 바람 따라 저는 오늘 산청 생초면을 산타시 둘러보았습니다. 다음 주가 여러분의 골목 상권 사이에 중매를 잘 서서 여러분도 신나고 골목 상권도 신나는 세상 만들어 보겠습니다.